아프리카 콩고에서도 이 방송을 듣기 위해 조선어를 배운다는 방송. 하지만 네이티브 코리안 중에서도 선택받은 소수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송. 모두가 알아들어도 가까마는 못 알아들었으면 하는 방송. 딴 건 몰라도 가슴에 사랑만을 가득한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걸!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픽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루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병신짓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요. 녹음하지 말고 그냥 붙일게요. 아 싫어. 어떻게든 듣기 싫은가 봐. 내가 매주 매주 바꿀 거야. 어? 뭘 자, 바꿔. 빙이 되는 병신 막가는 나와 있습니다. 빙신이죠, 빙신.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무당의 철학자의 명리학자의 동서양을 융합하고 지적 세계와 슈퍼내추럴 몸에 모두 같은 양수겸장의 베테랑 빡가능입니다. 드디어 가업거래 밴드가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노래방의 가왕 빡가능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 네. 이 말이 대기야. 네. 저번에 우리 노래방 갔을 때 빡가능이 그 바지 자크 안에다가 휴지 넣은 다음에 네. 자크 데리고 한 장씩 뽑으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넣은 거였어요? 넣은 거였어. 정액 뽑기 샷이잖아 그거. 자 다음으로 머리 큰 병신 거의 없다도 남아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바로 이 가업걸 공개 방송을 위해서 밴드 멤버들 만나고 왔습니다. 아. 가업걸 공개 방송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가업걸 청취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몸을 좀 풀어두시기 바라고요. 그건 그렇고 우리 각하가 지금 경제 걱정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못 자고 있어요. 속보로 뜬 게 봤어요. 이게 왜 속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으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되게 하루 종일 있잖아. 근데 이게 왜 속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태지 결혼 음악가 결혼 음악가 결혼할 또 아무튼 우리 각하가 혈기방장하셔야 우리 네. 가업걸도 이런 각하의 말씀으로 방송을 살찌울 텐데 네. 걱정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도 링거 맞으시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안 되는 년 박세롬이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어떤 양기와 광고주 여러분들의 양기가 더해져서 나날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건강해지고 있다고? 뭐? 건강해지고 있어. 건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아직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네. 들어주세요. 네, 우리 지금 광고 목표 지금 20% 아직 그렇죠. 80% 남아 있으니까 네. 광고주 분들의 끊임없는 어떤 성원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딴지 라디오에서 가옥골만큼 잘 나가는 없어요. 없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네. 왜냐면 너클볼로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맞아. 예. 웬가하면 인정 안 했을 텐데. 웬가에서 우리를 인정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존재를 모르시는 분인데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예. 나를 치고 예. 자기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너클볼로님 이걸 잘 들으시나 봐요. 미쳤죠. 네. 마지막으로 딴지 라디오의 공식 강동원 또 바꿔놨어. 그럴 걸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분노다. 강동원. 내가 얼마 전에 검은 사제들 봤거든. 저도요. 그걸 봐가지고 더 분노. 내가 남잔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가 없다 예. 진짜. 그래요. 저 네이처오다 곰탕. 저 샘플로 들어왔던 거 제가 모두 완식을 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곰탕 한 팩이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조금 좀 적더라고. 1인분에서. 아니 저는 그 저 떡국 끓일 때 두 팩을 넣고 물을 넣고 그렇게 먹어도 아주 괜찮아요. 아, 물을 넣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한 팩을 그대로 먹어보니까 좀 점성이 좀 강해서 진해요. 예. 살짝 섞는 게 진한 거 좋죠. 예. 아니 너무 예? 뻑뻑해. 너무 뻑뻑해. 이 떡의 어떤 그 박세롬이는 점성을 좋아해요. 아, 점성. 네. 박세롬이 형은 이거 끓이면은 네. 이게 젤라틴처럼 돼요. 바르신다고 알고 있어. 피부에 좋아요. 피부에 좋죠. 네. 네. 많이 쓰는 주름도 내놓으신다 그래요. 아, 좋습니다. 아주 괜찮았어요. 네. 그 네이처보다 네. 드실 때 꼭 가업걸에서 예. 산다고 예. 말씀을 해 주셔야 곰탕팩 추가 증정.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먹으시다가 갖고 틀어 놓으시면 먹으시다가 드시다가 이렇게 틀어 놓으시면 껄림 방울 끼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밥도둑이야 그냥 밥 세 공기 강하게 말아서 먹는 기분 들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김치찌개에도 제가 넣어봤는데
아, 맛있겠네. 김치찌개 괜찮다. 이게 엘레강스. 뭐랄까 그 이제 김치찌개 베이스를 보통 저는 이제 멸치 다시를 쓰거나 네. 아니면 이제 곰탕을 예. 베이스로 쓰는데 사골 국물을 확실히 사골 국물이 고급죠. 아 그럼. 그게, 그 이재용 씨가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 이재용 씨가. 재용이랑 같은 급 먹으다가 이거 먹으면 같은 급 될 수 있다. 네, 재벌과. 네. 아, 과거 양반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왜요? 아 원래 뭐 우리 집안 차씨 집안이 그래요. 우리 차돌석의 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예예 아 차돌석의 남 잠깐만 양반지만이죠 예. 양반이죠 네, 시험 봤었는데 네 그래요 네. 그러고 역시 알렉스는 네. 어떻게 거의 없다 진도 있나요? 아 저희 조카는 네. 지금 이것도 제가 광고성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는 네. 것처럼 들릴까 좀 조심스러운데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요? 등 쪽에 원래 얘가 좀 심해가지고 막 벽에다 대고 막 이렇게 막 곰처럼 막 지가 혼자 긁고 이랬었거든요. 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 내가 50변이 와가지고 지금 그래. 예, 예. 근데 먹고 나서 확실히 줄었어요. 아 그래요. 박세로명 좀 빨리 나타나는 거 같아요. 피부도 박세로명 좋아졌어요. 아 오늘 화장해서 그래요. 아 그랬구나. 알렉스도 마찬가지로 가옥거래서 샀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추가 증정. 그렇습니다. 그 두꺼운 알약을 못 넘기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때 그 빠가지고 가를 몇 번 해먹은 거잖아 그거. 우려 좀 먹지 마 이 새끼야. 네이처보다 곰탕이냐 네, 이 새끼야. 우려 좀 먹을게요. 근데 알렉스는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넣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콧구멍에? 아, 그리고 저기 입으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 좌약처럼 넣으세요. 이 새끼야. 괜찮아요. 왜 코케인도 좌약으로 넣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코케인도 좌약으로 넣으면 약 뽕끼가 옵니다. 해봤어요.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많이 해봐서 아는데 다 올라와요. 그래요? 좌약으로 넣어본 네. 거의 없다 이야기였고요. 네네. 어쨌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제 알렉스 본격 안티마블링 고품격 한우 네이처도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주의 뒤치기입니다. 슝! 새끼야. 네, 몹시 몸이 좋지 않은 거의 없다. 2주에 뒤치기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가업거리 재개한 이후에 팟빵에서 최고 순위 갱신했습니다. 39위. 덕분에 이제 팟빵에서 글이 막 너무 잘 많이 달리고 구독자 수가 이제 무려 4,000명. 많았네요. 우리 그 영진공 100회까지 했을 때 만 명 정도 됐어요. 1,300명 정도 됐었죠. 아, 정말요? 네. 아직 반 조금 못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순위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영진공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을 때는 뭐 한 10위권. 괜찮을 때. 뭐 영진이 씨 나올 때는 한 40위권 정도 됐는데. 제가 게스트 나가면 10위권까지 올라가고 뭐 그랬었죠. 아니 그때가 아니라 너 안 나왔을 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아, 반박을 못한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고요. 댓글도 많아졌는데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댓글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저 어제 몸이 아파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팟빵에서 오늘 두 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안에 방송이 올라오면 광고하는 제품을 몽땅 사고 인증하겠다. 야. 목요일에 딱 선언을 하셨는데 제가 혹시나 이걸 또 빡가는 게 못 봤을까봐 이 글을 따다가 네네. 우리 단체 하는 텔레그램 거기다 올렸잖아요. 그쵸. 빡가는 거 안 보더라 끝까지. 끝까지 전혀 안 뭐 네 뭐 아마 저 그날 행사였어요. 아 그날 목요일에 그냥 바쁜 행사였어요. 그날 나랑 같이 했어. 같이 했었나? 니네 둘이 행사 치는 거냐? 어디 모텔에서 했냐? 아무튼 근데 우리는요 금요일 새벽에 꼬박꼬박 올라오는 걸로 고맙게 생각합시다. 감사해야죠. 저는 빡가능이 끊었던 코케인 다시 빨고 재수감 되지 않고 같이 방송해 주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팟빵 유저분들도 대단한 게 대부분 뭐 이런 결과를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 그쵸. 뭐 그래도 뭐 빡가능의 뭐 노력이 기특해서 그래도 샀다. 혹은 뭐 살려 그랬는데 안 샀다. 근데 그다음부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도 낚으려고 한 거야. 그냥 이래놓고 방송 빨리 올라오면 그냥 들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 애시당초 목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신 거 보니까 아예 구매 의사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닐까.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게 해요. 까능아
네가 전교 1등 하면 엄마가 오토바이 사줄게. 아. 이거랑 똑같은 절대 못할 거 알고. 못할 걸 알고 재질리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 대학 다시 시험 보면 프라이드한테 사주신다고 예. 했잖아요. 아. 네. 그 당시 프라이드. 아직, 예. 아직 못 받고 있어요. 한 23년 됐네요 제가. 23년. 지금 받으시면 되겠네요. 프라이드 베타 같은 걸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냥 관심 좀 가져주시고 꼭 필요할 때 소고기가 너무 필요할 때 네. 그럴 땐 네이처 오다에서 사주시고 그리고 면역 과민성 반응 개선제가 네. 필요할 때 그렇죠. 알렉스를 사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방송별 게시판에 구매 인증해주신 분들 구루잠님이 아, 박세롬이 한 번으로는 부족해 광고를 듣고 알렉스 한 병 더 구매하셨어요. 탁월하다. 역시 우리가 먼지라를 해도 박세롬이한테 예.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광고 대전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콘텐츠가 확실했으니까. 뭐? 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그리고 이제 OIEH님이 알렉스 구매 인증 또 해주셨고요. 네. 이분은 딴지 서버가 아파서 XSFM에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딴지몰에 아직 알렉스 안 들어왔죠? 그쵸, 원래 네. 없었습니다. 원래 없어요. 큐어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인증은 안 하셨지만 알렉스와 네이처오더 구매해 주신 수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역시 가업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박세롬의 생생한 성음을 일체 음손실 없이 당신의 귓구녕 깊숙이 꽂아드리는 커널형 더블 드라이브 이어폰. 야. 커널형 좋다? 커널형. 커널링구스. 난 새끼야. 이 새끼는 지가 터트린 걸 절대 안 잊어버리더라고. 비슷한 말이 나오면 한 번씩 꼭 해. 예. 거기다가 튼튼한 케이블로 상완부 양쪽 유두에 두 바퀴씩 귀각 결속 가능한 축구박스 이어폰 ZDY11 저번주에 예고한 대로 이번주에는 류님하고 대굴대굴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은 딴지 게시판 혹은 나타샤 1에게 쪽지로 이메일 주소 혹은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테든 게시판에 테든님이 김대중이 부러웠던 스윙박 이러면서 우리 각하가 무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네.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뉴스가 저희한테 큰 영감을 줬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각하 모시고 각하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모셨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제 3차 민중 총궐기 참여 공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테드님께서 여기 참여하신 분 딴집스 분들 제가 벙커에서 만나봤습니다. 막 단상에도 올라가셨던데요? 네, 단상에 올라가서 이상한 말 횡수술 하고 왔어요. 그냥 가옥걸 많이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테드님 실제로 뵀는데 굉장히 인상 좋고 미남이시고 만나자마자 딱 악수를 했는데 이분이 하루 종일 야외에 계셔서 손이 엄청 차더라고. 제가 손을 잡고 되게 울컥했어요. 참 자기들끼리 말아주세요. 테드님은 막 게시판에 마력의 뭐 미성이니 뭐니 적어놓고 잘한다. 지금 뭐 내가 지금 뭐 기특화되는 거냐 그래서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없다가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있으니까 없다가 돋보이는 거야. 그런 거죠. 없다님에 따라서 신체 구조가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예요. 대가리 봐봐. 네. 두성이 기침으로 나와. 기침이 두성이에요. 다 지졌어? 참 목소리 급도 안 되는 것들하고 내가 진짜. 안녕하세요. 계속 지져 그래. 아무튼 그리고 너 새끼야 너 나한테 한 거냐? 아니야 형 그럴 리가 있다. 내가 욕하는 거 다 형은 제외야. 아 그래. 그래. 나잖아 그럼. 이게라고 하면. 그래 너 이 새끼야. 그렇고요. 그리고. 민호루님도 만났는데 민호루님 삐지셨어. 예. 내가 소고기 산 거 안 읽어줬냐. 아 그래요? 진짜 막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번 더 가시면 읽어준다 그러죠. 아 그렇게 됐나 봐. 민호루님 아무튼 그날 추운데 막 볼따구가 빨개지셨더라고. 귀여워. 귀여운데. 진짜 귀여우세요. 예, 일본에 그 경쟁하는 방송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 이렇게 해주는 거. 거기는 볼빨간이 약간 비슷하신 그런 이미지. 거기 그 예. 빨리 사정시키는 거 말하는 거죠? 잘하시는 프로리스트. 프로리스트는 뭐야? 아, 몰라요. 프로달리스트. 아, 네. 서킹리스트 뭐 이렇게 하면 그래. 괜찮네요. 서킹. 아무튼 그래서 우리 그 민호루님이 그 세로미 선생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로미 선생님 대사 써왔어요. 민호루 학생. 선생님이 시킨 대로 소고기 사 먹었어? 칭찬 해줘야겠네. 이따 교무실로 따라와. 아 품번 뭐죠 이거? 이거 웬만한 배우들은 한 번씩 다 찍는 장르죠. 어때요 민호루님 만족하시죠? 치보미가 아무리 아낌없이 보여줘도 한국말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세롬이만 못해요. 그리고 맥주왕님도 여친과 함께 집회 참가하셨다면서 후기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모든 글에 여친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여친이 맨날 다른 분이 남긴 문제죠. 할 수만 있다면 님이 유로기어 썩을 쾌변으로 밀어내면 꼬추로 똥을 싼다는 말이냐. 앞뒤 구분은 해라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빡가능이 말하는 유로기어 썩은 그거죠. 얘가 이제 코케인을 항문으로 빨거든요. 예. 이제 코케인 깔고 항문에 나와서 딱딱하게 굳어요. 예, 예. 그 결석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거는 쾌변으로 밀어내는 게 맞죠. 그래. 네. 그리고, 나 이제 니네 지금 자꾸 이렇게 무리해. 그리고 우리 할수만님
이따매님이 다른 글도 올려주셨는데 우리 각하가 결혼 국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국가와 결혼했다. 아버지는 곧 국가다. 그러므로 아, 우리 저번 방송이 헛질환한 거다. 네. 진짜 페른킹은 따로 있었다. 네. 역시 우리 각하 클래스가 다르십니다. 네. 각하의 존재를 그런 미미한 것들과 그렇죠. 사실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열외라 각하는. 네. 각하를 할 때는 각하만. 어? 올리각하 네, 그런 거죠. 유일신 같은 거죠. 그다음에 아빠 브랄로 섹스님은 네이처 보이세요? 아, 나 이분 닉네임 갖고 노는 거 너무 재밌어. 네이처 오다를 다시 구매를 해주시면서 굳이 또 이어폰 줄로 손가락을 귀갑결속한 사진을 올려서 인증을 해주셨어요. 아, 뵙고 싶어요 이분. 아, 이분 진짜 뵙고 싶어요. 이분은 이거 손가락 한번 하시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죠. 바로 사이에서 파워링으로. 네. 진짜 따로 후문이 들리고 있어요. 제가 그 네. 아빠 브랄로 섹스님을 위해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네. 아, 결속을 하고 발기를 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크박스에 전화하시면 예. 무료로 선을 수리해줍니다. 예, 예, 예. 아, 리페어 가능하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다 이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고추 먹다 그랬다고. 아니 좋아.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냄새로 다 알 거야. 밤꽃나무 냄새가 아니 그 밤꽃 냄새는 아니죠? 아, 싸기 전이면은 님 찌린 냄새 그냥 찌린 냄새겠죠. 진짜 우리 저번 주에 그 비슷한 냄새 맡아봤잖아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꼴림이 발사하는 바람에 받았어. 네 그리고 연세사비범께서 박세롬에게 새로운 호를 내려주셨는데 아, 숨소리가 천식 환자 같다. 아픈 애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천식 세롬이 형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세롬이가 네. 알렉스 고쳐주세요. 너무 그냥 미친 애 같지 않아요 이게 요즘. 아, 아무튼 빨리 천식 떼버리고 바가세롬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저는 바가세롬이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야, 네. 우린 진짜 이제 세롬인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어, 전혀 절대. 영진공 할 때 세롬이는 아니야. 아니야. 루비콘강을 많이 건넜어. 헤엄쳐서 건넜어 얘는 그냥. 조우련처럼. 그래요. 딴지 총수님께서 업다님의 멘트를 듣다 보니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거의 어맹부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아, 네. 뭐 어찌 제가 멘푸님의 위명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분은 스케일이 다르죠. 군대 안 가고도 군바리들 앞에서 내가 해봐서를 아는데 이러실 수 있는 분이고 무궁화호 발사할 때 내가 무궁화 심어봐서 아는데 뭐 이러셨죠? 네. 아 저는 아직 부족하고요. 네. 어, 이렇게 된 바에 그냥 이거 캐릭터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뭐 딱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2주의 가능입니다. 슝! 아 나지? 예. 너야? 예. 어, 이번 주 가능의 용병 거의 없답니다. 아 우리 빡가능 이 새끼가 예. 뭐 또 큰 거 한 방 터뜨리겠다고 예. 우리 불가능이랑 아리송 개새끼 다 안 하기로 했는데 예. 지가 단독으로 평소에 쓰지도 않던 원고를 예. 수요일에 썼어요. 미리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2주의 가능입니다. 어, 2대1리 12월 14일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4월 28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고시를 통해 일반 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특수 콘돔의 판매를 제외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야 이거 다 읽을 거니? 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성을 즐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예. 밝혔습니다. 즐기면 안 되나 봐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예.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즐거움을 찾게 돼. 그럼 뭘 찾아야 되나요? 여성의 몸에 자극이 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게 됐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여기 디테일들을 몇 개 예, 보시면 예. 남성용 성기 확대 기구류 네. 진공 남성 성기 확대기 이거 못 쓰게 되면 빡가는 이제 예. 어떻게 사나요? 그리고 남성용 성기 단련 기구류 링 제품 아 그리고 성기 착용 옥제품, 예, 옥제품. 여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모델명이 써 있어요. 링 제품 바이오 슈퍼 링이 있고요. 옥제품의 오광이라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정력 팬티도 안 돼요? 아~ 예. 위고르 바이오 브리프라고 실제로 모델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이 제품 팔지 못하도록 어, 규제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뽑은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남성용 예. 기구들이고 네네. 요철식 특수 콘돔. 예. GAT101이네요. 그리고 약물주의 콘돔 뭐 이런 게 있어. 예, 아모르 롱러브. 아, 금지되어 있어요. 아, 롱러브? 예, 예. 아, 예, 이거 아모르는 있어요. 사랑입니다. 아, 긴 사랑을 사랑한다. 이런 아, 것이죠. 도깨비 콘돔. 예, 제가 이용하는 건데요. 네, 아까 그, 예, 그거죠. 예, 어, 그리고 예, 일명 매직링. 예, 매직링. 네, 그리고 이 여성 성기자극 밴드. 예, 헤라클레스. 허큘리스. 아, 헤라클레스. 네. 예. 아, 그리고 남성용 자유행위도 안 된다 그랬어요. 모타 부착식 여자 신체 모형의 자유행위 기구. 컵모형의 일회용 자유기구. 이거 그거죠? 오나 예, 네. 러브십이라고 모델명도 네. 있어요. 아, 러브십 사랑의 예, 배군요. 좋은 이름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예. 공기 및 물주의식 비닐팩 자위행위 기구. P
핑키파크. 아, 핑키파크인가요? 예. 어, 그리고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 일체.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 모형 자위행위 기구. 여기에 우리가 모타라고 하는 건 모터라 그러지 않나요? 아, 모터. 여기는 모타라고 하네요. 아, 일본 발음. 아, 일본 발음.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 모형 자위행위 기구. 아, 이거 메이드 인 재팬인가 보다. 파일럿 보트라고 써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 여가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당시 물건을 검증했던 업체 대표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멕시코에서 오셨다고 하시네요. 스네이크 스틱 조가능 씨.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의 정책개발 리서치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쾌락방지 엄중감시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방중술 업체 돌기인사이드 대표인 스네이크 스틱 조가능입니다. 아. 저희 돌기인사이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타코형 남성용 자해기구를 개발했고. 아, 타코형 남성 자해기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예, 오나홀은 이 사방으로 말려있잖아요. 아, 타코, 이 타코형은 접어서 하는 거야. 예, 접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척이 용이하고요. 아. 이게 접었을 당시 안에 들어가는 모양을 돌기를 달리해서 여러 개를 부착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이 안에 탈부착형으로 돼서 타코형이다.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네. 예, 세계 두 번째로 이탈리아 살라미 소세지를 이용한 돌기 없는 여성용 자해기구 임상실험을 마치고. 아, 돌기프리군요. 돌기프리. 예, 돌기프리. 미국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FDA가 뭔가요? 혹시 식품 안정청 말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Fucking Daily Association이라고요. 어, 매일 섹스하기 운동본부예요. 예,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긴급하게 저희 업체에 찾아와 청소년들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기구로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 시중에 제품들이 엄청 많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용역이라 과연 모든 제품을 다 검사할 수 있을지 우구심이 들었는데 임상실험한다고 공고 때리자마자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무슨 무한맵 저글링 개떼처럼 달려들어 시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 보좌관 대변인 할 것 없이 동참해 주셨고요. 심지어 여가부 장관, 차관, 납관, 정관까지 실험에 참가해 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리스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정한 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예, 피실험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쾌락을 주는 것들만 골랐다는 얘기죠. 예,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 보면은 그 모델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법률 정할 때는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정하는 겁니다. 마구잡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여가부 관계자가 말씀드린 워딩을 다시 인용하자면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즐거움을 찾게 되고 여성의 몸에 자극이 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 돌기 인사이드와 여가부 팀은 성관계를 할 때 즐거움을 찾게 되고 여성의 몸에 자극이 되는 제품을 찾기 위해 제품을 쓰기만 해도 오줌을 뽑아 펜 젖고 가슴이 부풀어 올라 지가 따갑고 목 놓아 꺼이꺼이 소리 질러 성대 결절에 걸릴 정도로 쾌락을 제공했던 제품만을 엄선해서 오직 전 세계 정부가 어떤 시도도 하지 못했던 본격 정부 인증 몸에 자극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성관계 제품 리스트 1차 라인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저희 조가능 씨, 조가능 씨 일단 숨 좀 쉬시고요. 예. 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어제 날짜로 제가 2차 라인업에 선정을 했습니다. 아. 지금 세계 최초로 가업거래서 그것을 독립적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청소년들은 이게 성관계할 때 이런 걸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준다는 게 증명이 되면, 예, 성인들은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 제품들을. 네, 여가부가 하는 성인들의 성관계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에 맞춰져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 여가부에서 발표한 건 뒤집어 얘기하면 성능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예. 그러니까 성인들은 써라. 그렇죠. 네. 이 모델명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 네. 진정한 여가부예요 정말. 네. 자,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네. 오늘 발표된 얘기예요. 네. 1,000원짜리 딱풀. 아. 1,000원짜리 딱풀은 500원짜리에 비해서 원의 지름이 4cm나 돼요. 아. 이 여성의 몸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자위를 할 때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용하시에는 1,000원짜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2,000원짜리 프링스 통으로 발전하는 야! 야, 너, 야, 야, 프링글스가 너 얼마나 줘. 너 이 새끼야. 네 입에도 안 들어가, 이 새끼야. 아, 프링글스통으로 발전하는 게이트웨이 드럭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야, 앞으로. 야. 야 솔직히 하게. 야. 야, 프링글스를 아니야, 나만 상상도 안 돼. 아니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가 봐. 아니. 야. 프링글스가 되면 우리는 진짜 다 이만해요. 진짜 존재는 거야.
우리가 누굴 만져주겠지? 프랭크스 이만한 사람. 우리가 지금 지금 500원짜리 딱풀이랑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프랭크스라 이 그래 새끼야. 500원짜리 딱풀은 중간에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잖아. 아, 뚜껑 가끔 없어져. 아 바뀌어서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요. 예, 이 때문에 앞으로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딱풀을 구입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서 성인임을 인증해야 됩니다.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오이입니다. 아, 우리가 썰어먹는 오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여가부에서 모든 오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신체 부위의 훼손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시 오이는 규제 대상입니다. 아, 가시가 달려 있군요. 예. 가시 오이. 이 오이 종자 중에 가시돌기가 오이 봉 전체에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가시 오이에. 이 오이 사진을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주름이 오이의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이게 남자 하체에 달려는 호두 주머니 육박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가시 오이를 규제한다. 그리고 또 다른 규제 대상 오이가 있어요. 이 늙은 오이라 불리는 노각입니다. 야, 노각은 내 발뚝만 하다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이 노각의 겉면은 이 늙은 사람 피부처럼 생겼고 이 외양은 아프리카 소세지처럼 교태로운 곡선이 도드라져 있으므로 아프리카의 소세지가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금지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오이를 사려면 꼭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오이가 있어요. 소금에 절여 가공한 오이지입니다. 다른 오이에 비해서 경직도가 막강해요. 그래서 금지 분목에 들어가지 야, 않고 야, 너 세균 생겨. 면세도 해드립니다. 이거 짱거 들어가면 큰일 나. 아, 그러나 이 오이지도 이게 있어요. 담근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17살 빡가릉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푹 숙성시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참외입니다. 참외. 이 참외가 청소년의 생식기를 푸작푸작푸작 잡아먹고 관리소홀로 청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도 부분에 참외 씨앗이 들어가 피부가 괴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씨앗이 역류에서 요도를 거슬러 올라 고환까지 침투할 경우 고환에서 생산되는 정자의 DNA가 오염돼서 자식을 낳을 경우 참외 배꼽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우려가 있어서 나 진짜 나 지금 말이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 상도이가 없어. 이 새끼야. 참외 배꼽이 있으니까 참외 배꼽이 야 이러면 참외 배꼽 가진 사람들이 뭐가 돼. 그러니까 너 고소당해 이 새끼야. 참외 배꼽을 가질 우려가 있어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우려야. 예, 가질 이상 수도 있지. 2차 라이너 오이 그리고 딱풀 참외 이렇게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내 대사 하나고 써놨는데 너 내가 진행자 아니잖아 지금. 너가 진행자잖아. 예, 여기서 마이크를 데스크에 그럴걸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네. 이번 여성 구발표에 대해서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다. 왜 여성의 쾌락만 금지당해야 하느냐. 할 거면 똑같이 금지시켜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녀 평등 자위 쾌락 촉진이 딸밖에 모르는 바보 즉 딸바보의 옆에자 이자 여성의 쾌락을 위한 남성 성기 확대 홍보본부 대형 귀두여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신 소두업다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두업다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외를 당해온 여성들의 성적 만족감 상승을 위해서 1가정 1딜도 운동 진동기 세척 후 아나바다 운동 등을 실시하고 사이즈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여성들에게 아나니만 못한 허무함만을 남겨주는 우리 빡가는 같은 남성들에게 무료로 치토스 대가리를 두세 배로 튀겨주는 기도 확대 시술과 복식 호흡을 통해서 조기 발사를 막는 신약 조르사, 조르사. 네, 그리고 차지강장제 바가스 버텨오븐 이렇게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무계한 고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여성 가족부에서 발의됐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다는 것에서 더 어이가 없는데요. 이 초박형 콘돔이라는 게 뭡니까? 고무를 아주
최대한 얇게 뽑아가지고 남성에게 콘돔을 착용한 듯 안 한 듯한 쾌감을 선사하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콘돔들이 빨간색 고무장갑이라면 이 초박형 콘돔은 김장용 비닐장갑이에요. 제가 이 다름이 아니라 초박형 콘돔 많이 써봐서 아는데 이 남자 쪽에서는 초박형 콘돔을 사용하면 거의 안 하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남자는 초박형 콘돔 착용하고 한 듯 안 한 듯 삽입하고 사정까지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여성은 오돌도돌 소보루빵 같은 돌기형 콘돔 사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뭐 돌기형 쓴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돌기형도 많이 써봐서 압니다. 남자도 딸 많이 치면 파이프 세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형 기두협에서는 아, 이럴 거면 아예 남학생들도 자위를 금지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학생들이 주로 자위에 사용하는 왼손 있지 않습니까? 이 왼손의 사용 시간을 제한시키는 왼손 셧다운 제도를 함께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왼손을 묶어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렇죠. 이게 시간이 되면 딱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구나. 12시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왼손이 결속이 돼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게임도 못 하네. 예. 못 하죠. 전자 무슨 손찌네요. 그런데 그렇죠. 예. 또 공부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이 남자는 또 한 달에 한 두어 번씩은 빼줘야 돼요. 예.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부모님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푸는 겁니다. 풀어서 하는 거구나. 네, 엄마 나 딸 좀 잡게 주민번호 좀 불러줘. 아니 예. 엄마 주민번호는 누구나 알잖아요. 비밀번호로 해야죠 이 사람아. 아, 그렇죠. 이 사람아라니. 너 알아 이 새끼야. 아, 저 기두 옆 회장 아니에요. 그래. 나 소도 없다야. 예. 이 저는 새끼야. 기두 없다요. 아무튼 저 깠거든요. 아무튼 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딸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청소년의 몸에 자극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적인 자극 없이 딸을 잡아야 됩니다. 조시 휘어질 수 있으니까 예. 양력은 동양 남자 평균 양력인 45kg의 절반, 22.5kg 정도. 예예. 이걸 딱 정도로 이 그랩을 하고요. 위아래 왕복 운동에 가속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성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성적인 즐거움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의 가능은 뭔가요? 그럼 이 주의 가능은 2차 라인업, 3차 라인업 나중에 발표 가능하다. 자, 업다님 남녀 평등을 위해선 네. 남자의 자위 금지 가능하다. 그래요. 두 분의 가능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의 아리송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아, 오늘의 아리송은 짧습니다. 네. 예. 안철수와 친구들. 많은 의미가 아리송하다. 아, 그게 단가요. 끝입니다. 아, 진짜 아리송하네. 진짜 날로 먹는다. 아, 이 아저씨.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지금부터 각하 노벨상 추진위원회 187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규환 총리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성규환입니다. 일찍이 제가 아주 지혜롭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 변호를 맡았는데 화끈하게 정관님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변호사법에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변호사 등록 안 하고 재판에 출두하지도 않고 전화로 변론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식을 깨는 행보, 대한민국 법조계 역사상 이렇게 스마트하게 위법행위를 한 새끼 저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섹스도 그냥 전화로 해버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폰섹스 교환으로요. 얼마나 좋습니까. 조세 올릴도 없고. 폰섹 교환. 네, 폰섹 교환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네. 저야말로 우리 각하의 D컵 가슴에 노벨 평화상을 떡하니 안겨줄 수 있는 각하가 D컵인가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 네가 어떻게 합니까? 뽕뽕의 위치에 따라 다르죠. 야, 각하 아직 안 나왔어. 좀 이따 나오시고. 무슨 각하가 이렇게 오두방정인가요? 네. 우리 폰색 교환님 네.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색학폭님 나오셨습니까? 이름이 어려워요. 따먹고 오시나 좀 지각하셨다고요. 예, 각하 오랜만에 면사 안 까고 나온 구미 기갑 결속의 희망 색학폭입니다. 보험 설계사 에이씨 배탈 나가지고 2,000만 원 날렸어요. 어차피 그 돈 형 동생하는 아는 업체에서 나란 일 하라고 쓰는데 받은 돈이라 내 돈은 아닌데 올해 들어 각하 볼 낯짝이 없습니다. 정말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킹밀님 대표 나오셨습니까? 마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각하의 용안을 마 처음 뵙는데 마 고맙 고우십니다 마.
저는 쌔누릉 당대표이자 황물무단 사용 경력이 있는 사위를 두고 있는 마 믿음의 아이콘. 그럼 딸을 버리라는 것이냐의 주인공. 한결같이 각하 바라기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정글 킹 밀림입니다. 아, 킹 밀림 씨. 네, 다 오셨군요. 이제 각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네. 에이, 뭐 기립할 필요 있나요? 저는 아까부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미 기립해 있었어요. 아, 기립을 했는데 높이가 그거밖에 안 돼요? 짧으니까요. 아, 짧으니까요. 제가 임기를 보낸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 훌륭한 3년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제 수많은 어록과 행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쯤 제 노벨 평화상 수상 움직임이 있기라도 해야 할 때 아닙니까? 우주의 기운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자, 일단 제가 노벨 평화상을 어떤 업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아, 각하가 이렇게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니까 아, 영광입니다. 마 영광입니다. 최불암 씨예요? 연기해보려고 했는데 안 잡히네 톤이. 아, 우리 각하 스타일이 전형적인 정중동이다. 우리 각하 가볍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처럼 티나게 남북회담하고 해가면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황의 큰 뜻을 어찌 잡새가 알겠습니까? 그럼요. 그쵸, 알갱이들. 우리 각하는 애시당초 평화를 깨트릴 만한 일의 단초를 아예 제공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 평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맨날 뻑하면 치고받고 날라차게 하고 갈아대촉하고 젖꼭지 꼬집는 필살기를 써가면서 박터지게 싸웁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K1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 바로 이 법안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빨리 통과시켜라. 저기서는 목숨 걸고 막겠다. 이러니까 좁은 국회에서 지들끼리 니킥하고 불알차게 하고 눈깔 찌르게 해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이라는 게 아예 없다면 당연히 싸울 일이 없겠죠. 우리 각하 보십시오. 수십 년 국회의원하고 당대표하면서 내놓은 법안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창조 평화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전 세계 국회의 평화를 불러온 국회의원,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 우리 각하 말고 또 있습니까? 네, 제가 당대표로 봤어도 네. 마, 이런 분은 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대표가 심영래 씨로 바뀌었나요? 영겁도 한번 해주시죠. 너는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마. 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하는 이 무위에도 아예 행동을 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를 불러오는 이런 한 단계 높은 평화를 불러오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 번뇌 다 이 주둥이에서 나옵니다. 우리 각하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온갖 불행의 시작이 뭔가요? 바로 이 성욕입니다. 우리 각하 제가 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그렇죠. 우리 각하 내 2,000만 원 내 2,000만 원 그 모든 불행이 다 이렇게 조세서 나오는 거야. 우리 각하 입을 닫으시는 걸로 모자라서 다른 것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하를 두고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각하를 두고 다른 나라들이 서로 갖겠다고 싸운다든지 이런 싸움이 전혀 일어나질 않잖아요. 우리 각하 이 성욕도 없고 말도 없는 숨막히는 평화의 세계 전 세계가 두고두고 본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각하 근데 씨발 내가 입도 닫고 그것도 닫고 법안도 안 내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걸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가가 우리 의원들의 교원 형성에 놀아나면 안 돼요. 각하께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막무가내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이거 생구라요. 그런 식으로 로비한다 해서 노벨상 쉽게 지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뭐 대한민국은 그냥 각하가 상을 싹 만들어 그냥 각하가 스스로 싹 수상하면 되는데 국제사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일본이 독도는 지네 땅이라 우길 때 그냥 우기지 않아요. 증거를 갖다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완벽히 먹히는 효과적인 선전선동으로 지속적인 로비를 펼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멍청한 두 의원들의 두서없는 아부와 다르게 왜 각하가 노벨상을 타야지 되는지 그거 얼마나 마땅한 사람인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마 저 새끼 마 미쳤네. 깔깔.
위 사진에 보여지는 사람은 2014년 노벨상을 탄 인도의 카일라시 사테아르티예요. 위 사진 보이시는 분. 예, 사진 보이시는 분 계시죠. 이 새끼야, 이거 라디오야 이 새끼. 보시면 피부색이 마치 다다마 연탄같이 생겼어요. 아니 무슨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아니, 뭔 소린가요. 내 대사를 막 다 지갑 쐈뺏네. 이분은 무려 30년 이상 인도에서 자행되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세계적인 행동을 조직했어요. 어린이들을 위험한 직업과 착취에서 구해내는 국제협약을 끌어내는데 업적을 지하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반인반계 후라이드반 양념반의 각하는 연탄 같은 인도놈한테 전혀 꿀릴 게 없어요. 각하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20대 청춘, 30대 노총각까지 위험한 직업과 착취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과거 보릿고개 시절 부모들이 지새끼도 공부시키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식들 다 공부 못 시키니까 첫째만 시켜요. 막내들만 찬밥이에요. 언제나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각하께서는 이런 세상은 안 되겠다, 다 바꿔야겠다 하여 모든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위대한 조선 땅을 창조해주셨어요. 청년들은 위험한 쇠파이프를 드는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돼서 대학, 학원,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공부만 하니까 문제지 이 사람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업적은 부동산 몇 채만 떡하니 갖고 있으면 그냥 병세 떵떵거리면서 노동에서 해방된 삶을 주셨다 이겁니다. 돈도 필요하면 그냥 임대료 올리면 되고 임차인 안 나가? 그래 건물 공사한다 구라치고 그냥 권리금 슈킹 가면 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평생 살 수 있다. 지 자식도 몇 채 주면 이 새끼 일 안 하고 평생 안 살 수 있다. 1대2대 3대가 평생 먹고 마시는 지상낙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쇠파이프를 들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다 각하 덕분이다. 노벨상은 이 부분의 업적을 지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밀고 나가면 돼요. 다 좋은데 세각봉 의원은 사람을 색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레이시즘. 맞습니다. 예. 인종주의 아니겠어요. 예. 사람을 색으로 보면 안 돼요. 색으로 사랑으로 봐야죠. 아, 색이요. 되게 성이 색이에요. 색각봉이에요, 색각봉. 제가 봉화 잘못 올려가지고. 제가 괜히 3일에 한 번꼴로 호텔에 들락날락 거렸겠어요? 네, 맞습니다. 마. 그, 각하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시다. 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을 마, 드리겠다 하면, 뭐. 올려보시죠. 각하의 업적이라면, 마, 뭐니 뭐니 해도. 세월호의 그 해운 항만 보험금으로 원활한 국정원 운용 자금을 확보하신 것 뭐 아니겠습니까? 이 창조적인 어떤 국정원 운용 자금의 확보, 예. 막 각하가 어떤 분이십니까? 막 국가와 막 결혼하신 분 아니십니까? 국가에도 자지가 있나요? 그런 분에게 뭐 젖간 소리 하고 있는 이 새끼 쇠각봉 의원. 왜요? 징계 또 맞고 싶어요. 내 이름이 쇠카뽕이에요. 네? 네. 아, 어쨌든 막 이런 분에게 응원을 못할 망정. 뭐 네가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출산 정책이 개판이라는 둥. 태생이 금수저라서 노인복지 생각하는 게 저급하다는 둥. 막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노동계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둥. 이따위 소리를 나불내고 있는 어? 이 빨갱이 새끼들이 자꾸 각하를 흔들어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얼마나 이 창조적인 자금가를 자금 마련의 기틀을 확립한 응? 각하의 취미라고도 완벽한 마 이런 능력은 마땅히 마 노벨상감이 아닌가 마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하고 마마저 그만하지 마 마팔로 왔습니까? 어? 노조 없이 말이야 쇠파이프 안 들고 열심히 개처럼 노비처럼 주는 거 받아 먹고 이랬으면 우린 이미 오래전에 국민소득 3만 불 아니 4만 불 어? 시대가 막 됐을 겁니다.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아 없다 아니죠? 예, 또 색교환 아 아니죠? 폰색교환 총리 얼굴을 딱 뵈니 막 땀구멍이 막 구근탄만하게 막 연탄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막 아니 씨발 어디 몽고 엉거치산 개울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 뒷다리 물바퀴 같이 생겨먹은 게 무슨 남의 얼굴 얘기를 하고 있어? 야 너 여권 내놔봐. 너 불법 체류자 아니야? 뭐 땀구멍이 막 구공탄만 해서 막. 약 드셨어요? 약 드셨습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쌈백질인가요? 두 분 다 닥치세요 씨발. 아 죄송합니다. 네. 저 새끼가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이런 업적도 좋지만 이 업적을 가지고 어떻게 노벨상 위원회에 어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겨우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을 내놔봐. 네, 마 이번에는 마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개구리 뒷다리 얘기해봐. 구공탄 씨는 좀 가만히 좀 계시고요. 네, 각각 앞으로 하실 거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도 같은데 막 아무것도 하실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하께서 지금 것만 공약 중에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특검 폐지하고 검찰 개혁한다고 공약한 거 떡하게 하셨죠. 군복무 18개월 단축 없던 일도 했죠. 정부 단위의 복지사업 특히 뭐 영유아 보육법 국회 통과 저지했죠. 국회가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에게 돈 주는 것도 막았습니다. 희망 농어촌 사업 나가리 됐지요. 전시자적권 전환 물먹었지요. 65세 이상 월 20만 원 지급 반쯤 거덜났지요. 경제민주화 7월병 났습니다. 뭐 반값 등록금 확 막 한 게 없어. 없네 없어. 막 그런데도 뭐 각하 지지율이 51.6% 아, 딱 막. 응? 예, 51.6. 바로 뭘 또 합니까? 뭐 안 해도 반이 넘는데. 그리고 반쯤도 안 넘으면 어때? 뭐 자세히는 제가 또 말 못 해드리지만 대선 때도 다 그리그리 해서 다 51.6%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우리 다 조직이 있어요. 예? 긁어서 부스럼나는 짓은 막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하 제 충정 막 이렇습니다. 승안이도 좋긴 하고 내도 뭐 달랑달랑거리기는 해도 꼭 들을 말씀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 각하 앵간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이소. 마.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이 국민 수준이 참 요래 짧아요. 강남 수준만 되어도 막 대한민국 선거도 필요 없어. 네. 막 빨갱이 노조 새끼들 막 확 잡아 삐게 삐쎄 하는 긴데 대한민국이 지금이 위기야. 마. 자유 좀 줄이고 단합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룬 게 오일 6이다 이기야. 맞다 이기야. 우리나라 기자놈들은 왜 이런 거 기사 안 쓰는지 몰라. 한숨이 나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고 폰색 교환 총리 계속 네. 하시죠. 네. 근데 아까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아, 네. 그런 거군요. 본색 교환님 자꾸 전화기 만지라 거짓지 마시고 아, 네. 그 저기 개구리 뒷다리 씨는 자꾸 좀 만지지 마시고 네. 네. 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하는 무위의 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 각하가 지적하신 대로 아무도 이걸 몰라줘요. 아, 답답하죠. 각하의 기쁜 뜻을 진작에 제대로 알았다면 뭐 노벨 평화상이 문제겠습니까? 노벨 창조 평화상 만들어서 아예 각하한테 붙박이로 계속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전후한 것들이 티를 안 나니까 몰라줘요. 그래서 이제 각하 티를 좀 내시는 겁니다. 저기 뭐 아까 그 저기 그 아까 저기 저 이상하게 개구리 뒷다리처럼 생긴 양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누가 알아주나요? 뭔가 액션이 있어야죠. 나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네. 뭐야. 무건 수행하는 사람이 미리 말하다고 무건성을 했다는 저 미친 새끼 왜 말을 안 해? 실업증인가? 해리송 장애인가? 이봐요. 각하는 원래 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미안. 이런 오해만 받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평화를 깨트리는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버렸다. 성욕을 버렸다. 국회 평화를 위해서 개입도 안 하겠다. 이걸 대국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예 이참에 비구니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각하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뭐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뭐 색깔만 알록달록하다 뿐이지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머리만 밀면 돼요. 아, 요 부분에서 네. 각하가 지금도 그 스프레이를 네. 20년 전에 단종된 걸 쓰신다고 합니다. 스프레이가 뭐죠? 스프레이요. 스프레이. 아, 스프레이. 네. 스프레이. 그래서 어떤 업체의 네. 편의를 위해서도 미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뭐 단종된 제품을 계속 만드는 그 회사도 뭐 네. 좋아서 만들겠습니까? 딱 한 개씩만. 네. 우리 각하 네. 머릿속도 얼마 없으신데 그리고 이 완전히 내가 성욕의 세속의 성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걸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정조대입니다. 제가 포항제철에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초강력 티타늄 확군 정조대 락앤락을 만들었습니다. 락앤락 네, 누가 이렇게 열어주고 닫아줘야 되나요? 아, 자기 손으로 가두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뭐 하나 들어오면 잘라버립니다. 락앤락앤 컷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전 세계 최초 비군이 대통령 박비군이 대통령 하면 너무 기니까 짧게 줄여서 박군이 예. 대통령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당장 머리를 미시죠. 각하 저 새끼 구속시키세요. 각하 네. 각하 노벨 평화상의 눈앞에 허리 있는 마당에 이게 두 놈처럼 두꺼비 뒷다리랑 저 뭐야 모공 활짝거리는 놈 쟤네들에게 지고받는 저런 말들의 표리부동한 저런 말을 귀담지 마 없어서 저 티토스는 뭐야 오로지 저 새칵봉만이 각하를 위해 건설적인 전략을 발표하는 견마지로의 충정을 다할 겁니다. 딸깍 각하 여기 프레젠테이션을 보십시오. 아니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야? 저기 대가리에 새똥 묻어 있는 듯한 인물이 바로 1990년 노벨 평화상을 탄 바로 소련의 냉전을 종식시킨 고르를 바쳐 부라는 분입니다. 아. 맨날 지지고 복고 싸우고 국론 분열돼가던 85년의 냉전을 종식시킨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경제개혁을 단행한 업적 못지않게 우리 위대한 각하께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던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종식시켰습니다.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가계부채를 쏟아부어 모든 이들에게 집을 한 채 떡하니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국론을 분열시키던 국가를 전복하고 해삼시킬 아로 조직도 과감하게 혁파한 건 가히 영조의 탕평책에 준한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아 이게 전복과 해산이네 해삼이군요. 예. 네. 자칫 분열된 국가를 양산하는 잘못된 냉전식 역사 교육을 과감하게 국정화 교과서로 뛰어넘었다. 이것만으로도 저 머리에 새똥이나 바르고 다니는 고르바초 부보다 카카가 더 뛰어난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 이 말입니다. 추가하자면 카카의 업적은 이미 오래전에 한번 검증을 받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 불알 터지는 소린가요? 2000년에 노벨상 탄 게 누굽니까? 김대중 센세이에요. 김대중 센세이 누가 키웠습니까? 바로 원조 가카께서 정치 인생을 모두 바쳐 키워진 다카키 마사오의 양자 같은 존재예요. 김대중 센세이가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레벨업할 수 있도록 전장을 제공해 주셨어요. 아, 던전을 주신 거구나. 예, 던전 주셨죠. 못 잡아먹으라고. 매 스테이지마다 개연 보스목 제공해 주시고 김대중 센세이가 스테이지 다 클리어하고 이제 게임이 재미없어질 때 이제 그만하라 그럴 때 유신 보스목 제공 갑자기 등장해서 마구 조패고 납치 기술 써서 게임의 박진감과 재미를 깨알같이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김대중 센세이는 랩업도 쑥쑥하고 여기 정치하는 맛도 알고 인생 사는데 필요한 아이템과 동료 파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사람아 여기가 지금 어느 자리하고 이 빨갱이 얘기를 하는 게인가? 아, 내 말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보면 이게 이거? 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얘기도 나오겠어 이거? 내 말 들어. 김대중이 여기서 키워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통령도 되고 노벨상도 떡 탄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대중 센세이를 키운 건 전부 원조가 가예요. 여러분 각하 유전자의 반이 원조 각하일 것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야? 반이라니? 우리 각하의 현신이시지. 아 그렇습니다. 100%지 100%.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침 많이 뱉었죠. 각하 침 꼭 돼가지고요 뭐.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좋았어요. 마지막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우주의 기운을 모았으니 이제 창조적이고도 획기적인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해요. 많이도 필요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큰 거 한 방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국민들 아니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선물 같은 거 하나씩만 내놔보세요. 아, 이 세칵봉이 이런 것도 연구하려고 용역 돌리지 않았습니까? 어? 이 노벨 평화상 만드는 국제인들은 입으로 시부리는 거 말고 물질적인 걸 좋아해요. 양키들이 만든 거 다들 물질 문명이었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하고 명분 찾다가 이 양키 코쟁이들한테 준 거 한 거 다 쥐스팟을 따먹혔어요. 그리고 이 국제인들 이 미국인들 이 러시아 애들 혹은 뭐 여기 노르웨이 애들 한국적인 거 좋아해요. 좋아해. 이 유튜브 보면 이 졸라 매운 불닭볶음 처먹고 막 유튜브에 알라뷰 세울 알라뷰 서울 이러면서 지랄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적인 물건이래야 하는데 그것은 가카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쇼부를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혹시 그건가요? 뭐요? 가카를 상징하는 물건이면 뻔하잖아. 내 말 들어봐요. 한국 가면 뭡니까? 뭡니까? 매운맛이에요. 한국인들 매운맛 먹으러 어디 갑니까? 광화문 갑니다. 전 세계에서 이 토마토 축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단일 메뉴를 먹으러 가는 축제가 바로 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출 음식이 뭡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선풍적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치킨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예? 김수현 나오는 드라마 보고 한국 오면 뭐예요? 치맥 먹습니다. 치맥. 요 치킨의 매운맛. 그리고 우리 고귀한 각하가 의전하실 때 입는 옷들 그거 다 엘레강스, 럭셔리, 공주 옷들이에요. 우리 각하 우산도 지가 안 써요. 공주님이걸랑요. 미세스 프린세스 빡. 이 새누리당의 색깔이 뭡니까?
강렬한 구국의 혁명 피의 붉은색이에요. 붉은 왕관 벼슬을 쓴 공주님을 상징하는 십장생 동물이 바로 암탉입니다. 이 닭 대가리를 댕강 잘라 매운 고추 양념에 7시간 동안 재워서 튀긴 빨새끼야. KFC 코리안 퍼킹 핫치킨 바로 그것이 노벨상 위원회 식탁에 삼시세끼 올라야 하는 가장 큰 한방이 되는 로비 물건입니다. 이 맛을 보면 분명히 노르웨이 코쟁이 양키 새끼들이 그냥 오 마이 갓 코리안 퍼킹 핫치킨 오 퍼킹 오 코리안 퍼킹 핫치킨 소 퍼킹 아우 소 퍼킹 코리안 프레이드 핫치킨 퍼킹 치킨 핫치킨 프레이드 핫 좋아 핫 좋아 핫 좋아 핫 좋아 존나 놀라면서 바로 노벨상을 하사할 거라 이 말입니다. 마 샤보 인마 말 잘하네 마 연구 많이 했어요. 고생했네. 그러나 이 시마보이보다 제가 막 좀 더 센 거 한 방을 막 딱 준비했습니다. 각하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모르겠냐? 골고다가 언덕에서 뭐 딱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막 그거 한 방으로 딱 성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안진배이고 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 사셨단 말 그건 성인이 안 되는 거죠. 뭐 데이비 카퍼필드나 뭐 이은결이지. 미성년자인가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원조학과 딱 보신 말입니다. 탕탕절날 탕 하고 재규어 발톱에 야수의 심리 아니냐 콕 하고 막 딱 하고 막 슝 하고 막 딱 바뀌니까네 고리가 이렇게 숭웅하고 맞돌고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야 그 미국의 케네디 그 존 F. 케네디 막 게스트 가슴에 한 발 빡 머리 한 발 빡 맞으니까 뭐가 되십니까?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뒤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고 제가 막 우국충자부르다가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카 제가 사실성인 하겠습니다. 대굴박에 막 카카 대굴박에 막 빡 딱 멍이면 어? 막 아픈 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어? 제가 밀림에서 키우고 있는 제규 한 마리만 딱 보내서 막 어? 예. 콱 막 뿅 막 제가 막 딱 막 어? 막 한 번 막 제가 한 방에 한 방에 이제 팍 어? 제규처럼 두 방 말고 딱 한 방에 빡 신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각하 루라디 각하 아 신으로 올려드린다 네. 아. 여기 돌아가셔야 신이 되신다 아, 그렇죠 신으로 입덕하는 거예요 숨 좀 쉬십시오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로 바뀐다 네. 아니 근데 세각봉은 왜 지퍼를 푸셨습니까 어딜 각하 제가 기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립하면 각하 네. 언제 봤어요? 근데 한 방이면 된다 한 방. 이 개새끼가 아, 넘어가시죠. 네, 저분은 미치셨나봐요. 아니 노벨 평화상 타자 그랬지 누가 죽자고 달려드나요? 노벨 평화상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사는 거 뭐 그냥 일도 아니야. 그럼 네가 죽어 이 새끼야. 그럼 누가 죽어? 내가 속게 내가. 아, 이 김밀림 이 의원 말이야.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하 돌아가시면 이 김밀림이 나쁜 새끼 지가 대통령 해먹으려는 거야 이거. 맨 나쁜 새끼 막 그냥 막 한번 그냥. 이런 저는 새끼... 이번 대선에 뭐 불가능하겠군. 뭐야 이거야. 봐봐 이게 속마음 들키니까 병명 못하잖아 뭔 소리 하는지 딱 걸린 거야 딱 아니 내가 사실 성인을 하겠다고 각하, 그냥 맘 뭐가지 그냥 냉강 잘라버리소 그냥 잘라버리구만 자 그래서 저기 김일림 씨 시켜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민의 뜻이라면 목숨을 다해서 마 그렇습니다 아니 노벨 평화상 타자 그랬지 누가 갑자기 죽자고 달려듭니까 각하한테 갑자기 승하시라니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우리 각하가 말이야 국화를 위해서 얼마나 이 온갖 세속적인 즐거움 다 포기하고 그 흔한 향정신성 약물 한 방 안 맞고 긴긴 세월을 어 독수리 공방으로 아이고. 지내오셨는데 갑자기 한 방이라뇨 저게 한 방 확 맞으려고 저게 확 지 새끼가 저게 그러니까 미친나 저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각하 아무튼 저런 덜 떨어진 애들보다 저 이 폰세 교환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남들 기준에 맞춰서 각하를 변화시켜야 되나요 각하 기준에 맞춰서 각하가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던 대로 조작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덜식 노벨 평화상을 창조해버리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줘야 후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후보로 들어가기만 하면 수상 가능성은 4분의 1이에요. 타임즈가 선정한 201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이 있는 인물 1위가 누굽니까? 바로 이 러시아의 푸딩입니다. 푸딩? 푸딩. 얘랑 친하다. 아유, 비슷하게 생기셨네. 2위가 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그룹 21의 시행이에요. 일단 이 푸딩하고 시행한테 추천서 작성을 부탁을 합니다.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푸딩. 얘가 일찍이 우리 원조각과 광팬이에요. 몹시 존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 시행이야 뭐 YG로 차한테 보내가지고 납치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일단 후보가 되죠. 후보가 되면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우리 전공이잖아요. 국정원 애들 풀어서 심사위원들 핸드폰 해킹하고 애들이 메신저로 무슨 얘기하는지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노벨 평화상 선정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개표하겠다. 이러면서 우리 선관위 애들 몇 명 풀면 됩니다. 아니 투표가 어떻게 되든 결과를 우리가 조작해버리는 게 안 되는 게 어딨어. 근데 이런 게 안 먹힌다. 그럼 뭐 예전에 하던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절대 실패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원조 각하가 어떻게 대통령 해드셨습니까? 경쟁자들이 다 죽었어요. 아, 사고사하고 막 그냥 뭐 대가리 그냥 빵 싸버리면 그렇지 뭐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 막 이렇게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받을 사람이 각하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또 뭐 있습니까? 복면 테러단체 아이슬 있지 않습니까? 얘들 풀면 돼요. 각하 아시죠? 이 장사 이거 한두 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씨발놈들아 나네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국무위원이냐? 이 씨발 구운갈치 처먹다가 등뼈가 목젖에 박혀 밥으로 내려다 맨밥 씻지도 않고 삼키다가 목에 걸려 돼지 새끼들아. 각하 열받아서 옷을 벗으셨어요. 예 각하 급작스러운 발병으로 이상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이제 너부리 편집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잡혀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럼 살아서 봐요. 제발. 안녕.